이사야 65장. 내게 구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나는 구하여졌고, 또 나를 찾지 않았던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다. 내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던 민족에게 보아라, 보아라, 라고 나는 말하였다. 나는 하루 종일 완고한 백성에게 내 손을 폈으니, 그들의 생각들에 따라서 선하지 않은 길을 걷는 자들이라. 내 얼굴 앞에서 항상 나를 격노하게 하는 백성, 정원들에서 희생을 드리며 벽돌들 위에서 향피워 올라가게 하며, 무덤들에 앉으며 보존된 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 그들의 그릇에서 부정한 고깃국을 먹는 자들이라. 그들은 내게로 가까이 있고 내게로 다가오지 마라. 이는 내가 너보다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내코 앞에서 있는 연기이며 온종일 타고 있는 불이라. 보아라, 내가 기록된 것이라. 내가 잠잠하지 않겠으며 내가 갚을 것이며 또 그들의 품으로 내가 갚을 것이라. 너희 죄값과 너희 아버지들의 죄값을 다 갚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그들이 산에서 향을 피워 올라가게 하였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으니, 또 내가 전에 있던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그들의 품에 이르기까지 내가 절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의 새 포도주가 발견되었을 때 같이 누가 말하여 너는 그것을 파괴하지 마라. 이는 그 안에 복이 있음이라고 누가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나의 종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 또 내가 야곱의 씨와 유다에게서 내 산을 유업받을 자를 나오게 할 것이며, 또 나를 선택한 자들이 그것을 소유할 것이며, 또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라. 또 샤로는 양떼들의 목초지가 될 것이며, 또 아골 골짜기는 소떼들을 눕는 곳이 될 것이니, 나를 구하지 않은 내 백성들을 위한 곳이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버렸으며 내 거룩한 산을 잊어버린 자이며, 가드에게 상을 차려 놓으며 또 매니에게 혼합주를 채우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준비하고 또 너희 모두를 살려고 하는 자에게 굴복하게 할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는 내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선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종들이 먹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배고플 것이라. 보아라, 내 종들이 마실 것이나 그러나 너희들은 목마를 것이라. 보아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창피를 당할 것이라.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의 기쁨으로 소리쳐 노래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마음의 고통으로 소리 지를 것이며, 또 너희는 마음의 상함으로부터 울부짖을 것이라. 또 너의 이름을 나의 선택한 자들에게 저주로서 남길 것이며, 또 주님 여호와가 너를 죽일 것이며, 그리고 그가 그의 종들에게 다른 이름을 부르실 것이라. 땅에서 자신의 복을 구하는 자는 그는 진실한 하나님께 자신의 복을 구해야 하며, 그리고 땅에서 맹세한 자는 그는 진실한 하나님으로 맹세되어져야 한다. 이는 처음에 있던 고난들이 잊어지고 또내 눈들로부터 그들이 숨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또 처음 것들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또 그것들이 마음으로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라. 단지 너희는 즐거워하고 또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또그 안에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한다. 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또내 백성을 즐거워할 것이며, 또그 안에는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전복이가 다시는 몇 날만 살지 않을 것이며, 또 그의 날들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없을 것이니, 참으로 백세에 죽는 자는 소년일 것이며, 또 백세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이라. 또 그들은 집들을 지을 것이고 그할 것이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심을 것이니, 또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들은 짓지 않을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살 것이며, 그들이 심지 않을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이니, 이는 나무의 날들같이 내 백성의 날도 같을 것이며, 또 나의 선택한 자들이 그들의 손의 만든 것을 즐거워할 것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며, 또 재앙으로 아이들을 낳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의 자손이며, 또 그들의 후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런 자라. 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며, 또 그들이 아직도 이야기하는 동안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하나같이 풀을 뜯어 먹을 것이며, 또 황소같이 사자가 짚을 먹을 것이며, 또 흙은 뱀의 음식이 될 것이니,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악을 행하지도 않고 파괴하지도 않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